맨날 놀고 먹고 놀아서 좋아? 네, 약 먹고 있거든요. 포항장애여가지고. 어, 더러워. 쉬지도 않지? 도망갔잖아. 아빠 아니야?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라고 이러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돌아오게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세상에 이쁜 손녀가 오셨네. 생년월일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2003. 네. 남편이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 네,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어, 한번 사수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딸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 오늘따라 우리 산녀가 오는 산녀로 오고 싶네. 와, 우리 언니는 좋겄다. 맨날 놀고 먹고 놀아서 좋아? 아,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라서. 어, 더러워. 쉬지도 않지? 도망갔잖아. 아빠 아니야? 아, 쉬긴 쉬죠. 쉬는데. 쉬는데 집안은 돼지 우리같이? 이제 어디 가서 살 거야? 들판에 마음이 생겼잖아. 그 남편이 월세집 마련해주고 사라진 거라서. 보증금 거의 다 까먹지 않았어? 그래서 남편 오기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돼서 온 거라서. 남편 돌아올 것 같아? 우리 언니가 봤을 때? 우리 언니도 신기가 장난이 아닌데? 우리 언니도 꿈 잘 꾸잖아. 네. 구슬 한번 다시 뽑아봐, 우리 언니. 여기 구슬 여기 있어. 구슬은 계속 상관없어. 은희야! 아가야! 너 몇 살에 애 낳았어? 제가 좀 일찍 19. 일찍 돌아가는 네 어머니에 이렇게 돌 같은 걸 던져놓고 결혼을 했어. 잘 살았어? 아니. 네 남편이 너한테 노력 안 한 거 같아?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몰라? 네. 네가 언제 따뜻한 밥이라도 남편이 해줬니? 네가 언제 똑바로라도 가정 살림 해봤어? 그거는 그냥 요새 배달의 민족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반찬 가게 같은 데 가면 반찬도 이렇게 있고, 햇반도 잘 나오니까 굳이 제가 막 이렇게 해줄. 노력을 했냐 이거야, 할머니 말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 먹고 있거든요. 포항장애여가지고. 너 늦잠 자서 회사 잘린 적도 있지? 네. 어떻게 어? 하셨어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잖아. 아니야? 밤늦게 놀고 애도 안 보고. 너 친정엄마 일찍 돌아갔지? 어, 네. 아빠도 없고. 지금 워낙에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하고 있죠. 너는 부모 자리도 약하다. 그나마 네가 천년매패, 만년매패 할 수 있는 건 이 남자밖에 없었는데 이 남자도 지쳐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왜 지치는지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 알잖아. 내가 말을 했잖아. 그래, 배달의 민족 시켜먹을 수 있어. 네. 한두 번이야. 맨날 집에는 누워만 있고. 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집 들어왔는데 집 하나도 안 치워져 있고. 집에 들어오고 싶어? 애도 그래서 아픈 거야, 이 딸내미. 애가 아픈 건 오빠가 집 나가서 그런 거죠. 너 전복이 쉽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답답해서 왔는데, 제가 지금 아예 생계가 안 돼요. 저 지금 애가 시력이 안 좋아요. 근데 안경 맞춰줄 돈도 없어요. 저 이혼이라도 하면 기초생활자 나라에서 주는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죠. 생활비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고 있잖아요, 오빠 때문에. 나 사실 멀쩡해. 먹고 살기 힘든데. 아, 너 미쳤구나. 너 정신 차려야 돼. 아, 그럼 제 청춘은요? 저는 오빠 만나서 어렸을 때 애도 낳았고, 왜 나가 애를 두고, 그렇다고 이혼도 안 해주고. 공장이라도 가서 일해야지. 아, 공장 가면 그 냄새도 나고, 그리고 그게 애기한테도 안 좋대요. 인터넷에 막 쳐보니까 그게 오히려 애기한테 안 좋아서 그런 데 가면 안 된대요. 그럼 이제 뭐해 먹고 살래 너? 그러니까 제가 오빠가 언제 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식당은? 제가 가봤는데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심장이 벌렁벌렁해지고 공황장애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거든요. 너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 바뀌지 않아. 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저를 뭐 바뀔 게 뭐가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건데. 계속 일하라고 일하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돌아오게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너 선녀가 진짜 한대 콕 때리고 싶대 진짜. 지금 남편이 네 가슴에서 화가 올라온다. 화가 올라와, 니만 보면. 그래서 지금 남편이 어디 가서 요양 중이야, 요양 중. 오빠 어디 아프대요? 너 때문에 아프다고! 편의점이라도 파티타임으로 나가서 알바해. 못하는 요리라도 좀 하고.
애라도 열심히 보는 모습. 애가 지금 밖에서 봤을 때 너무 깨재재하고 엄마 없는 것 같고 아빠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여. 이런 얘기가 남편한테 지금 계속 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가 일단 애기부터 깨끗이 씻기고 집도 좀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누가 계속 얘기해준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7개월 한번 버텨봐. 남편 100% 돌아와.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니도 니 일을 해. 어디 가서 엄한 짓거리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여기 뒤에 산신하고 와서 열심히 기도해. 너도 정신 맑아질 거야. 기도하고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정리 잘하고 애들 저희 이렇게 씻기고 하면 오빠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도 남편하고 너하고 사주를 보니까 부모자에 네가 사랑 못 받은 거 그래도 그 부분 많이 채워줄 것 같아. 니만 변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내가 이때만 잘 넘어가. 네. 열심히 살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